자, 우리의 방광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수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광이 좋아지는 운동이 있겠죠? 네, 오늘 네. 제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광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어떤 것부터 배워볼까요? 네, 처음에 의자에 앉아서 하실 네. 수 있는 건데요. 의자 뒤쪽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네, 다리를 살짝 움직이실 거예요. 네, 다리를요? 네, 양손을 의자를 딱 잡았고 허리가 굽지 않도록 척추를 딱 곧게 세워주세요. 네. 먼저 오른 다리부터 살짝 들고 밖으로 벌릴 건데 몸이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 천천히 벌렸어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걸 느끼면서 다시 가운데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몇 번 하고서 내립니다? 네 번.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남자분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어, 두 분 다 자세가 엄청 좋네요. 아, 역시 두 분은. 이거 한 50번도 해줄까? 50번이요? 이게 뭐 어려워. 진짜로요? 아, 그만합시다. 예, 예, 예. 예, 예. 시간상. 조명 씨 한번 해보시죠. 자. 네. 잘하네. 자. 아니 근데 오늘 또 운동화를 무거운 거 신고 오셔가지고 아니 내리시면 안 돼요. 네 번을 네, 그렇죠. 네. 계속 든 상태에서 벌렸다가 하나,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돼요. 둘, 자, 네 번을 한번 해보세요. 오, 이거 와요? 네. 허벅지 안쪽이 와요? 네.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크게 운동이 될까 싶기도 있어요. 한데요. 예. 이게 실제로 방광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대퇴근. 이제 골반 연결근을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는 이제 또 정력 근육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허벅지 내장근이라고. 네, 이런 걸 이제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골반에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방광 기능도 좋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운동을 잘 하시면은 과민성 방광 플러스 이제 요실금 그다음에 아까 정력 근육 여기까지 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어떤 거 배울까요? 네, 이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동작. 네, 편하게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누워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TV 보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자세일 텐데 이렇게 팔베개 하듯이 이거 좋죠? 네, 편하게 누워서 두 다리는 살짝 구부려서 위에 있는 다리는 일단 쭉 뻗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오세요.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구부려서 그렇죠. 당긴 상태에서 한 3초간 정지할게요. 1초. 3초간 정지. 2초. 네. 3초. 이때 주의점은 허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말리시면 안 되고요.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복부의 힘 그리고 허벅지 힘을 느끼시면 돼요. 그다음 천천히 다시 뻗어주세요. 들어서 멀리 뻗으시면 돼요. 이 동작은 누워서 하는 거니까 10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 네. 위에 있는 다리 쭉 뻗으셔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시고 허리가 굽지 않도록 척추를 곧게 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겼으면 네,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쭉 뻗으시고요. 네, 다리를 당기면서 골반 앞쪽하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과 네. 여기요. 골반 앞쪽. 이쪽에 네. 허벅지 안쪽. 안쪽과 허벅지 앞쪽. 앞쪽 골반 근육. 그냥 TV 보면서 누우셨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가볍게 뻗었다 구부렸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명희 씨, 네. 해보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